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은 저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은주라고 합니다. 오늘 AI 연구원 2021년 봄학기 콜로퀴움 세 번째 강의인데요. 이 자리에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연을 해주실 분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한소원 교수님이신데요. 한소원 교수님께서는 인지심리학을 전공을 하셨고 현재 인간공학심리학 연구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선생님께서 연구 분야로 밝혀주신 분야들 보면요. 인간공학, 정서과학, 스마트 에이징, 인간 로봇 상호작용, 자율주행차 인터페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재밌어 보여요. 선생님께서는 그 공저로 호모 마키나 기계와 함께하는 인간의 미래 그리고 단독 저서로 변화하는 뇌, 뇌는 춤추고 노래하고 운동하는 삶을 원한다. 이렇게 출판하셨고 그 외에도 Nature, Psychological Science, 그다음에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Psychology and Aging 같은 탑 저널들의 다수의 논문을 출판하셨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께서도 제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감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이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주신 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기계에 투사하고 의인화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기대, expectancy라는 게 결국 인공지능하고 상호작용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인간과 직접 상호작용하는 자율주행차라든가 챗봇이라든가 로봇을 구현할 때는 그런 기대에 대한 반영이 굉장히 중요해진다. 그다음에 사람을 이해하는 인공지능을 구현한다는 것은 결국 이 사회적 정서적인 맥락과 상황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 관련된 연구들, 그러니까 어떤 인공지능이 필요하고 어떤 인터페이스가 효과적인지를 이렇게 인간의 기대라는 측면, 그다음에 이 삶의 질의 관점에서 다양하게 연구를 해오셨는데 오늘 정말 기대가 큽니다. 지금 제가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한 교수님께 청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소개받은 한소원입니다. 제가 화면 되는 거겠죠? 화면 공유를 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네. 아,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공감하는 인공지능. 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저희 오늘 공감하는 인공지능을 시작하기 전에 공감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공감의 심리학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우리가 공감하는 인공지능, 그러면 제일 쉽게 떠오르는 게 챗봇이죠. 그래서 공감하는 챗봇 이야기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공감 테스트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공감 테스트 중에서 오늘 눈을 보고 마음 읽기 공감 테스트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 그리고 인간 중심 기술과 삶의 질,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감의 심리학, 공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공감은 사회적 뇌의 기제이며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인 측면을 포함한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사실 저희가 공감하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인공지능이 어떻게 공감을 하느냐, 이거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사실은 공감이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서적인 측면을 늘 강조하지만, 또 정서적인 측면이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사람이 정서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다 공감을 잘하냐, 전혀 아니죠. 제 나이 또래, 이제 분들에게 여쭤보면, 여자분들, 제 나이 또래 결혼을 하신 여자분들에게 물어보면, 남편이 공감을 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저는 한 분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공감이 쉬운 게 아니죠. 네. 저희가 공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학에서 공감 이론이 굉장히 많은데, 공감의 다양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이러니이긴 한데, 공감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지를 않아요. 공감의 정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그만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저희가 공감하는 것은, 하나 저희가 이제 동의하는 것은 이게 한 가지 측면이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서적, 그 다음에 인지적, 행동적 측면을 다 가지고 있다는 그런 점에서는 다들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공감의 기제는 신경세포의 활동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저희가 타인의 상태를 지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공감의 기초가 됩니다.
제가 여기서 뭐 강연을 하다가 이제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어디에 뭐 확 부딪혀서 넘어져서 뭐 크게 다쳤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확 다쳤다거나 어디 길에 가다가 누가 넘어졌다, 뭐 다쳤다, 뭐 찔렸다 그러면 제가 스스로 아픈 것처럼 막 이렇게 섬뜩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픈 것처럼 느껴요. 이렇게 공감의 기제가 다른 사람을 지각하고 다른 대상을 지각하고 저희가 경험하는 뇌 속에서 경험하는 그런 기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 나온 것은 Perception Action Model, PAM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렇게 공감이 이렇게 지각과 행동과 운동, 모방, 반응 준비, 또 이렇게 공감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컨셉들이,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연결된 그렇게 그런 기제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리고 정서적 공감과 친사회적, 도덕적 행동이 또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가 공감을 한다고 해서 꼭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공감을 한다고 해서 도덕성이 높은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정서적인 공감을 못한다고 해서 친사회적이 아니거나 도와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러시아 인형 모델이 있어요. 공감의 러시아 인형 모델. 공감의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약간 인공지능 쪽에서 많이 쓰는 모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러시아 인형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이렇게 여러 겹으로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여러 층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공감에서 여러 측면이 있다, 여러 차원이 있다는 뜻에서 이렇게 러시아 인형 모델을 만드신 것 같은데, 가장 상위 개념에 보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동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그런 인지적인 공감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위 기제, 가장 하위 기제에서는 움직임과 모방과 정서 매칭이라는 지각, 운동의 공감 기제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중간에 PAM이라고 이렇게 한가운데 써 있는데, 그게 Perception Action Model, 제가 이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그 지각과 행동의 모형이 이 공감의 기초가 됩니다. 공감을 뇌과학으로 연구를 많이 해요. 근데 공감의 뇌과학 연구에서 가장 많이 쓰는 패러다임이 고통입니다. 제가 여기 I feel your pain이라고 썼는데, 제가 여기서 다치거나 그러면 아까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확 찔린다거나, 특히 찔리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누가 확 찔리거나 그런 걸 보면 아픈 것 같이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을 받죠. 저희가 다른 사람의 행동, 고통을 볼 때, 저의 뇌 구조에서 비슷한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활성화됩니다. 저희가 거울세포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거울세포 시스템이 활성화되죠. 그리고 여기서 신기한 게, 공감에 이제 고통 연구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뇌영상 연구에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 여기서 이제 실험해서 쓴건 보통 아주 심하진 않지만 이제 약간 전기 쇼크라던가 그런 걸 쓰는데,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 걸볼때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것과 비슷한 부위가 활성화가 됩니다. 저도 고통을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연구가 있어요. 진통제를, 뭐 타이레놀, 뭐 아스피린, 에드비, 이런 진통제를 먹으면 저희가 고통이 줄죠. 그런데 진통제를 먹으면 나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뿐이 아니라 남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줄어듭니다. 참 신기하죠? 더더군다나 이 진통제를, 정말 진통제를 쓰기도 하고, 실험에서 타이레놀이니 뭐 이런 진통제를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플라세보 진통제 쓰기도 합니다. 가짜 진통제죠. 진통제라고 믿는데 실제로는 뭐 슈가필 이런 걸 씁니다. 그런데 그런 슈가필, 플라세보를 우리가 먹어도 고통이 줄어든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런데 플라세보가 나의 고통을 줄어드는 것처럼 고통을 줄일 뿐이 아니라, 실제로 플라세보 진통제가 다른 사람에 대한 고통에 대한 공감까지 줄입니다. 그것도 신기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 공감이라는 게, 아니면 고통이라는 게, 이런 게 우리가 물리적으로 겪는 것뿐이 아니라 뇌의 표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감의 뇌과학 이야기를 하면 많이 생각하는 저희가 많이 생각하는 게 사이코패스예요. 사이코패스. 근데 우리가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오해가 되게 많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자동적인 공감의 뇌 활성화가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걸볼때 우리가 자동적으로 뇌가 찔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섬뜩한 그런 느낌이 없으셔요. 적으셔요. 그런데 이런 자동적인 공감의 뇌 활성화가 적어도 이제 이런 연구에서 그런데 그러면 인지적으로 그럼 저 지금 상대방이 어떻게 경험을 할지 뭐 칼에 뭐 찔렸다거나 뭐 이렇게 뾰족한 데 찔렸다거나 할때 어떻게 경험할지 인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고 공감해봐라. 이렇게 지시문을 주면 그럴 경우에는 사이코패스의 경우도 정상 수준의 뇌 활성화를 보입니다. 이러면 사실 자동적으로 공감의 활성화가 안 되더라도 인지적으로 우리가 활성화를 할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공감 활성화가 되더라도 인지적으로 행동적으로 우리가 활성화를 누르면 그건 공감의 상개념으로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정말 큰 오해가 사이코패스 뭐 범죄 이런 게 일어났을 때저 사람은 공감도 못하고 사이코패스라서 이러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큰 오해고 우리가 여러 가지 도덕적이거나 친사회적 행동은 또 다른 분야입니다. 나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공감이다. 남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공감이라면 뇌 입장에서 나의 뇌가 나와 남의 경험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사실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 이게 공감하는 인공지능 연구나 인공지능 연구할 때는 이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게요. 우리는 자아라는 게 있고 자아가 있기 때문에 또 나와 남을 구별을 하고 또 공감의 뇌 구조에서 뇌 기재가 실제로 우리가 내가 고통을 느낄 때나 이제 공감할 때 겪는 이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제 다른 사람이 겪는 것과 비슷한 뇌 활성화가 있는 그걸 있는 기제가 있으면서 또 다른 기제는 그 똑같은 활성화를 억제하는 기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뇌는 이게 내 경험인지 남의 경험인지 알아요. 아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만든다고 할때 그러면 여기다가 자아를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 걸까? 나와 남을 어떻게 구별하는 구조를, 그러니까 아키텍처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가 문제가 됩니다. 나는 내 기억의 총체일까? 자아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나의 기억을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 기억이 없이 내가 있을 수 있을까? 나의 자아라는 게. 이게 중요한 질문인데, 이제 장기 기억을 예로 들면 기억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장기 기억의 경우 외현적 기억, 암묵적 기억, 일단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외현적 기억은 우리가 의식적이고 언어적인 기억이고, 암묵적인 기억은 무의식적이고 비언어적인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자전거 타는 걸 기억한다. 이렇게 기술적인 거, 테니스 치는 거 연습해서 기억한다. 그런, 근육 움직이나 이런 기술, 습관 등이 절차 기억이 되고요. 고전적 조건이나 연합된 반응이 또 암묵적 기억의 한 가지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외현적 기억, 이 외현적 기억에 일화 기억이 있고 의미 기억이 있습니다. 일화 기억은 개인적인 경험이나 사건, 개인적인 기억이고요. 에피소딕 메모리라고 하는데, 의미 기억은 이제 사실과 지식, 그런 기억이에요. 이게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맛집, 저는 낙성대 살거든요. 낙성대 쪽에 사는데 뭐 낙성대 근처에 맛집이 뭐뭐 있다. 뭐 이런 것들 사실과 지식 그런 기억이죠.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저랑 친한 그 사장님이 저랑 친한 커피숍이 있어요. 그 커피숍에 가서 제가 뭐 거기서 겪은 그런 것들은 개인적인 경험, 일화 기억이죠. 저희가 사회적 관계를 만들 때 다양한 기억의 구조가 어떤 역할을 할까? 저희가 공감하는 관계, 사회적인 관계인데요. 이 기억의 구조가 거기서는 사회적 관계에서 일화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만들 때는 일화 기억을 따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 다양한 기억 그 예를 들면 저희가 뭐 누굴 사람 한명 새로운 분을 만났는데 그분을 이제 스쳐 지나가고 다음번에 다시 만났어요. 그럼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아 지난번에
야구 경기 한다 그러셨죠? 한화 경기 잘 다녀오셨어요? 거기 저도 갔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개인적인 경험에 근거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거기 갔더니, 에스프레소 머신 있던데, 저는 커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이제, 저도 커피 좋아하는데, 커피 좋아하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경험에 의거해서, 또 우리가 만났을 때한 얘기에 의거해서 이제 얘기를 꺼내갑니다. 사회적 관계가 그렇게 성립이 되기 시작해요. 알아가는 거죠. 사실, 썸이라는 것도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보이고 몇 가지 이런 개인적인 경험에 그걸 막 크게 이제 얘기를 하죠. 나도 갔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일화기억적인 걸 이용해서 이제 사회적 관계가 이제 쌓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 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제 저의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완전히 꿰고 있다. 온갖 정보를. 그럼 그거는 일화적인 기억이 아니라 그 정보를 꿰고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이건 정말 스토킹이고 경찰 신고해야죠. 그건 썸이 아니죠. 그건 이제 아주 불안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건 저랑 겪어서 저랑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해서 겪은 거에 근거한 그런 경험이 아닙니다. 저희가 사람과 관계나 이제 그 인공지능, 특히 챗봇 같은 경우에 관계를 예를 들때 이런 일화적인 기억을 다른 메모리 구조를 넣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자아라는 개념을 굳이 인공지능 챗봇 같은 경우에 않지만 가장 비슷하게 자아와 비슷하게 가는 게뭐 페르소나 같은 걸 넣는 경우는 많죠. 페르소나를 넣죠. 그런데 그렇게 일화 기억 없이 하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제가 예를 들어서 챗봇이랑 한참 동안 힘들었던 얘기를 막 늘어놨어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이제 그 상담이나 이렇게 인컬 그 위로하는 챗봇이어서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잘될 거야. 그렇게 잘 됐는데 그 다음날 제가 다시 이제 들어갔는데 그랬더니 안녕 나는 이루다야. 처음부터 시작하면 아무런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저희가 이제 사회적인 관계나 공감과 관련해서 재밌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카멜레온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런 정서적인 경험을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활성화되는 보고 보는 것 보는 것이 자동적으로 활성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람들이 의도를 하지 않아도 주변의 정서적 상태에 전염이 됩니다. 저희가 컨테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이모션 컨테이션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자세와 말투, 얼굴 표정 또는 상호작용 속에서 나오는 다른 행동, 아유 이게 행동인데 스펠링이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데요. 이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말투, 몸짓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면 상대방은 그것을 통해 약간 친밀감을 느끼고 호감이 생겨난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연구가 이게 쫓아 그냥 남 흉내낸다고 호감을 받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액티베이트 되는 자동적으로 활성화되는 그런 기제일 때 우리가 약간 그 호감이 생겨나는데 이게 그 공감의 기본 기제가 가장 바탕이 되는 기제가 우리가 지각적 행동적인 기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지각적으로 보고 행동적으로 우리가 그 모방이 될때 이게 다 공감이라는 전체적인 면에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호감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공감 얘기를 하면서 정서 얘기를 이제 뺄 수는 없는데요. 정서적인 면만 공감이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은 우리가 가장 흔히 정서적인 면을 생각을 하죠. 정서 분류 이론이 있고 정서 차원 이론이 있습니다. 정서 이론이 굉장히 많은데 또 이제 정서 모델링이나 이런 공학 쪽에서 많이 쓰는 이론들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폴 에크만의 기본 정서 이론을 엄청나게 많이 쓰시죠. 그다음에 로버트 플라치겟 정서 바퀴 이론 이것도 기본 정서 이론입니다. 여덟 가지 기본 정서 이 이론도 많이 쓰시죠. 그리고 러셀의 정서 차원 이론 그래서 정서가 이렇게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여섯 개 여덟 개 이렇게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차원이 있어서 각성이 높고 낮고 이렇게 한 차원과 그다음에 즐겁고 즐겁지 않고 이런 정서가의 그런 한 차원 이런 두 차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도미넌스 이런 걸 넣는 경우도 있고 여러 차원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이 써온 폴 에크만의 기본 정서 이론은 행복, 분노, 슬픔, 역경, 논란, 공포가 있는데요.
정서가 이렇게 여섯 개로 분류된다는 그런 이론은 아닙니다. 정서를 그렇게 여섯 개로 분류해서 많이들 쓰시긴 하는데, 사실은 이 이론은 어떤 이론이냐면, 에크만 이제 연구자께서 파파뉴기니 그 인디아 뭐 아프리카 어디 또인데 가신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 캐나다, 미국 이런 여러 군데를 다녔을 때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공통된 표정이 있더라. 그 문화에 관계없이. 그런데 그런 공통적인 표정들이 보니까 이렇게 유니버설하다고 얘기하는 그 유니버설한 게 이 정도 여섯 개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서가 이렇게 여섯 개로 나눈다는 게 아니라 이런 정서들은 공통되더라.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때 쓴 패러다임은 이 사진을 보여주고 이 사진이 어떤 정서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여쭤보신 거예요. 그 사실 지금도 이제 얼굴 표정 연구할 때는 분류 모델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플러치크는 또 이제 기대 신뢰 여기 두 개 더 넣어서 여덟 개로 만든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여섯 개로 나뉘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이건 Go Emotion이라고 구글에서 만들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 인공지능과 약간이라도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시거나 하면 우리가 다 이제 노가다로 많이 하는 게 일단은 뭐 모델 만드는 것, 그 다음에 데이터 만드는 것이죠. 이제 저희 메이저 그 노가다입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 만드는 것에서 여기서 정서 라벨링이란 걸 해서 정서에다 이제 라벨을 붙여서 이제 정서를 이제 데이터를 이제 구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래도 가장 큰 정서 이제 모델 정서 라벨링 한 작업 중에 하나였는데 5만 8천 개 레딧이라는 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댓글을 이제 27개 범주 그다음에 27개 플러스 중성이라고 분류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걸 보시면 이게 빈도거든요. 제일 많은 게뭐 어드미레이션 이렇게 뭐아 좋아 한마디로 좋아요죠. 뭐 좋아요. 좋아요. 그다음에 아 너무 잘했어요. 뭐 짜증난다. 감사하다. 그다음에 이건 아니다. 뭐 재밌다. 궁금하다. 사랑. 그다음에 낙관, 실망.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조이인데요. 조이가 이제 해피니스랑 관련된 개념으로 기본 정서에 나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기본 정서에 나오는 여섯 가지는 탑10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11등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뭐 화남, 분노 이런 것도 이제 잘 보면 그 밑으로 좀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섯 개로 딱 나눠서 분류하면 정말 이게 전혀 그 정확도는 높아지더라도 그다지 유용하지 않은 그런 모델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을 예를 들면 한국 사람한테 요새 가장 많은 정서가 뭘까 하면 억울함이 아닐까. 억울함, 울분, 또 뭐가 또 있을까요? 뭐 애환, 한이 있죠. 섭섭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여기 들어가지 않고 있죠. 그래서 기본 정서를 제가 이렇게 너무 단순화해서 저희가 모델링 하는 것이 실용적이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제 챗봇 이야기를 해보면요. 챗봇이 나의 의도와 상태를 이해하고 맞추어서 반응을 할수 있을까? 이제 공감이란 측면을 I feel your pain. 나도 아파. 나도 가슴이 아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의도와 상태를 이해한다는 면에서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화 중심 에이전트, 이제 챗봇 중에서 대화 중심 챗봇이 있고 과제 중심 챗봇이 있는데 이제 대화 중심 에이전트를 보면 또 이제 문제점이 보통 이제 일관된 성격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학습 자체를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대화로 훈련된 결과의 문제죠. 그리고 또 장기 기억의 부재로 보면은 뭐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이거 금붕어의 기억 수준이다. 몇턴못 간다.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러고서는 우리 챗봇은 막 56턴까지 갔다. 이게 굉장한 이제 자랑이죠. 56턴까지 그런 걸 어디서 읽은 적이 있는데 제가 56이라는 단어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데 몇턴안 되는 그런 또 이제 문제가 있죠. 그리고 반응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뭘 이해할 수 없다는 건지, 뭐가 이제 이게 명확하지 않은 거죠. 여기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붙여놓은 게 The Most Human Human이라는 책인데, 브라이언 크리스천이라는 분이
튜링 테스트인데, 그 레브너 대회에 이제 나가서 이제 그 기계가, 컴퓨터가 사람인 걸 이제 패스하는 사람, 그런 대회죠. 튜링 테스트라는 게. 거기서 사람답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런 책을 쓰셨어요. 저는 사실 굉장히 공감했는데. 거기서 이제 거기서도 이게 나다움, 유니크한 나다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 챗봇 이야기를 이제 하겠다고 했으니까, 챗봇 중에서 레플리카라는 챗봇이 있는데요. 이제 루카라는 회사에서 만든 챗봇 앱으로, 제목만 딱 들어도 레플리카, 나를 약간 복제하듯이 나처럼 되는 그런 챗봇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루카에서 이제 챗봇 앱인데, 약간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가 있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특별한 점은 이제 사용자에 대한 메모리를 관리를 해요. 그래서 사용자 프로필과 챗 히스토리에 따라서 다른 위로와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레플리카 메모리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학습한, 정말 계속해서 학습하고 있는 수많은 이런 사람들의 정보로 계속해서 학습해서 이게 업데이트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이제 나에 대한 기억이 따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건 제 이제 대학원생이 이제 예를 들어준 건데, 대학원생이 이제 제 책을 읽는 걸 좋아하고, 강아지가 있고, 블레이드 러너 영화는 본 적이 없고, 뭐 그다음에 학생이고, 이런 기본적인 대화를 하면서 이제 챗봇이 물어봅니다. 직업이 있느냐, 뭐냐, 이렇게 좀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필과 챗 히스토리에 대해서 따로 메모리가 있고요. 이 메모리는 우리가 에디팅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제 나중에 이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지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르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이게 이제 일화 기억이죠. 다른 의미의 일화 기억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대화를 보면은, 뭐, you told you were feeling tired last time. 그러니까 지난번에 어땠는지, 이걸 그걸 이제 기억을 하고 거기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또 우봇이라고 있는데요, 심리 치료 챗봇입니다. 이것도 널리 알려져 있는데, 사실 챗봇의 원조가 엘라이자, 네, 테라피스트라고 그러죠. 엘라이자입니다. 그런데 엘라이자는 정말 완전히 기본적인 키워드만 딱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똑같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뭐, tell me more, 이런 반응을 계속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이에요. 그렇지만 챗봇의 이 원조가 테라피스트였다는 점에서 보면, 사실 이게 우리가 상담이나 치료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보통 상담이나 이렇게 위로나, 그런 역할을 하는 챗봇들을 이제 또 많이들 만듭니다. 저희 랩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심리 이런 상담,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봇은 인지 행동 치료, CBT라고 하는데, 인지 행동 치료 이론에 따라서 단계적인 치료 전략을 사용해서 심리 상태 파악 후에 이에 맞는 공감 표현을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치료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위험하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연락을 해서 전문가 연락을 하도록 시스템이 돼 있고, 보통 이제 개인적인 치어리더 역할, 잘될 거야, 힘내,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챗봇입니다. 그리고 구글 듀플렉스는, 사실 이건 저도 데모만 봤는데요, 이 데모는 뭐 대부분 보셨을 것 같아요. 너무 널리 알려진 데모라서. 근데 여기서는 구글 듀플렉스는, 여기서는 이제 이 데모에서는 이제 구글 듀플렉스가 이제 인공지능 음성 서비스인데, 헤어살롱에 전화를 해요. 그래서 헤어 어포인먼트를 머리 자르는 헤어컷, 이제 약속을 잡는 건데, 딱 전화를 하니까 이제 거기서 헤어살롱에서 일하시는 분이 전화를 받았어요.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글 듀플렉스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여성분 헤어컷 약속을 잡으려고 합니다.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그래서 5월 3일 정도에 뭐 없나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헤어살롱에 계신 분이 잠깐만요, 뭐 give me one second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구글 듀플렉스가 아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대목에서, 거기 대목에 왔던 사람들이 와 소리가 났었습니다. 사실 이게 별거 아니잖아요. 어허? 그런데
이런 추임새 같은 게 굉장히 사람적인 그런 느낌을 줬죠. 그런데 이게 그냥 이런 추임새 좀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의사소통의 80%가 비언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80%가 비언어적인데 그 80%가 뭐 추임새, 억양, 높낮이, 크기, 말하는 속도, 말을 멈추는 것, 또 침묵 같은 게 많은 상호작용에 의미가 있어요. 의사소통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침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말을 하다가 챗봇이랑 말을 하다가 뭔가 가슴 아픈 일이 생각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쨌든 가슴 아픈 일이 생각이 나서 저희가 울컥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하고 한동안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이 챗봇은 이제 말 끝났구나 확 꺼버립니다. 그렇죠? 꺼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실제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이렇게 저희가 울컥해서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그걸 알고 나도 같이 울컥해하면서 이제 또 다시 이제 말을 천천히 시작하게 하죠. 그런데 이렇게 타이밍이 이걸 알아차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공감을 한다는 게 우리가 언어적인 면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비언어적인 면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뭐 쓰리랑 대화를 하면서 이제 이것도 저희 대학원생이 한 얘기인데 쓰리야 라고 부르고 바로 말한 문장만을 알아듣고 이것도 제가 타이프가 여기저기 있네요. 문제. 네. 바로 말한 문장만 알아듣고 바로 말하지 않고 좀 천천히 말하거나 빨리 말하거나 조금 이따 말하거나 하면 연결을 못해서 알아듣지를 못하죠.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것이 챗봇을 저희가 만들 때 사실 언어적인 면 말고도 다른 많은 면이 포함이 돼야지 됩니다. 사실은 뭐 나와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저도 노래,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데 옥상 달빛 이런 거 좋아하는데 뭐 수고했어 오늘도 막 그러면 듣기만 해도 그래 막 위로가 되고 그러죠. 뭐 커피 소년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뭐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그런 얘기도 사실 들으면 사실 전혀 저랑 모르는 사람이 쓴 그런 곡이죠. 그런데 제가 위로가 되는 게 나와 비슷한 힘든 감정을 겪는 사람들이 딴 데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공감이 되는 거죠. 공감을 제가 경험을 하는 거죠. 또 이제 그 공감하는 튜터 이제 또 있죠. 공감하는 튜터. 이거는 활용화되고 있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개발하는 이제 논문에서 제가 본 건데 로봇 튜터가 주의 집중이나 학습 보조 역할을 해주는데 또 이게 집중하게 하는데 그런데 도움을 줄수 있다. 그런데 그중에서 약간 비언어적인 면을 많이 사용해서 또 이런 공감을 여기서 이제 만들어냈다. 이런 논문을 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의인화를 하는 게 되게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다른 대상을 컴퓨터 뭐 동물 아니면 정말 다 옷이나 가방 좋아하시는 분은 가방도 의인화하죠. 가방까지 다 신발 뭐다 의인화합니다. 옷도 뭐 얘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아이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가방을 이 아이는 어때요? 이렇게. 근데 다른 대상을 우리가 사람처럼 취급하는 의인화를 하는데 이제 언캐니 밸리도 저희가 잘 아는 개념이죠. 로봇이 인간을 어설프게 닮을수록 오히려 불쾌감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리카 로봇 일본에 있는 로봇 뉴스 앵커죠. 그리고 영화 그녀 저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제 이제 어퍼튜니티 이제 화성 탐사 로봇인데 이건 언캐니 밸리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화성에 혼자 있는 탐사 로봇이 이제 몇년 전에 이제 어퍼튜니티가 이제 더 이상 활동을 못하고 이제 멈췄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저희가 받아들일 때, 이제 어퍼튜니티가 이제 사망 선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혼자서 화성에 혼자서 탐사를 해서 우리에게 정보를 보내주다가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하는구나.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했어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의인화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을 분명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챗봇이나 저희가 또 다른 인공지능을 디자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로봇이 정서가 필요한가? 사실은 이 정서라는 게
저희가 우리가 아 나도 가슴 아파 이렇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사회적인 신호를 이해한다는 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서란 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정서란 것은 정보예요. 정보의 써머리입니다. 정보에 뭉쳐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뭉쳐놓은 것을 사회적인 신호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더 효율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의 기재를 또 움직임의 동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화나는 것은 새로운 방법을 추구하라. 흥미로운 것은 계속하라. 이런 식으로 움직임의 동기로 사용해서 디자인을 한 그런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자, 눈이 마음의 창이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공감 연구에서도 쓰는 건데 사실 이게 사이코패스 이제 대상으로 한 연구예요, 사실은. 자, 보면 여러분, 자, 눈을 보고 어떤 감정을 표현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여기서 이게 침통한인데, 침통한 그렇게 보이시나요?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 연구자 사이먼 베런 코헨이 만들어 놓은 이제 예시 중에서 나온 건데, 이게 기대의 찬입니다. 기대의 찬.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이 얼굴은 이제,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눈은 지금 불안한인데 불안하게 보이시나요? 불안한 눈인데. 네. 자, 이것도 이거 사이먼 베런 코헨이 만든 제가 대표적인 예시로 나온 건데, 겁에 질린 얼굴, 이제 바로 알아보실 수 있으시죠? 아주 쉽습니다, 이 얼굴은. 아주 즐거운, 만족한 얼굴이죠? 이전에 저희 학생입니다. 아주 만족한. 그런데 이 얼굴은 지금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지금 의심한 눈인데, 의심한 눈으로 보이시나요? 또 이것도 쉽죠? 즐거운 눈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아주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얼굴은 되게 쉬워요. 그런데 그 에크만의 여섯 가지 기본 정서 이론에서도 그게 사실은 이 기본 정서 이론이 다,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아본다라고 했으나 실제로 거기서 사람들이 잘 알아보는, 아주 잘 알아보는 얼굴은 행복한 얼굴밖에 없었어요. 나머지 얼굴은 그만큼 이게 저희가 공통적으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얼굴, 이제 즐거운 얼굴 쉽고, 다른 얼굴들은 좀 어렵죠. 요새는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눈만 보고 다니는데, 사실은, 저희도 이제 약간 그래서 이런 연구를 지속해 보려고, 이제 그 동양 한국판 얼굴로 저희도 이거 좀 만들어 볼까,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회적 지능을 가진 인공지능이 왜 필요한가? 인공지능이 사회적 지능을 가진다면 상호작용에서 효율성과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지능 얘기를 하면, 그 지능, 우리가 인공지능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그럼 지능은 뭐냐? 그럼 또할 말들이 없으신 경우가 많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저는 영어 강의를 많이 하는데, 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영어로 지능, 인텔리전스죠? 내가 인텔리전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거의 손을 안 듭니다. 내가 지능적이다. 손을 안 들어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당연히 뭐 웬만큼은 되겠지만 근데 우리가 지능이 뭔가를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회적 지능은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공손하게 말을 하고 다양한 환경을 이해하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절제하고 타인의 관점을 수용하고 뭐 이런 능력들입니다. 정서적 지능이 있고 우리가 정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많이 했는데 맥락 지능이라는 표현은 또 이제 그 사회적 환경에서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이죠. 그 오른쪽에 나온 사진이 뭐냐면 저희도 이제 자율주행차 연구를 하는데요. 자율주행차가 이게 이제 횡단보도에서 섰는데 얘가 쓴다는 건지 금방 가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이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람의 경우는 이제 차도 사람이 운전하는 차의 경우 약간 그걸 이제 좀 보여줍니다. 움찔움찔 섰다 갔다 이렇게 슬슬 간다거나 뭔가 우리가 상호, 그러니까 뭔가 그 소통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기다가는, 이건 재규어라고 하는데, 그 눈을 붙여서 이게 내가 가겠다 말겠다 약간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려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차가 왜 사회적 능력이 필요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자율주행차가 센서가 발달해서 차선을 지키면서 길을 찾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오면 무조건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제가 일부러 이런 사진을 들고 왔는데요.
실제로 이게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는 베트남인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이게 뉴욕인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우리의 삶이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자율주행차가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쓴다. 그렇게 하면 이제 길을 막고 서 있는 거죠. 갈 수가 없습니다. 자율주행차 개발에 필요한 것은 센서와 통제 기술뿐이 아니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인 거죠. 왜냐하면 운전도 사회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이런 연구를 하는데 이건 저희 랩 연구였는데 자율주행차가 보행자의 의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래서 저희도 이제 그 VR 연구를 하나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공학과 랩이랑 같이 해서 또 이렇게 보행자 의도를 어떻게 파악하나 이렇게 네, 공동 연구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공학 연구에서 이제 많이 쓸 때 그 마음 이론을 이제 적용을 많이 해요. Theory of Mind라고 부르고 TAM이라고도 부르는 마음 이론인데 이제 사람은 타인의 생각, 욕구, 감정을 추론한 능력이 있다. 뭐 이런 거죠. 마음 이론이 이제 그런 추론한 능력이 마음 이론인 것이죠. 근데 이것도 앤 셀리 테스트도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런 다들 보셨을 것 같은 그런 건데 이제 셀리가 여기다 공을 넣어놓고 공을 뭐 공이던 뭐 간식 넣어놓고 장난감을 넣어놓고 바구니에 넣어놓고 어딜 갔는데 그 사이에 앤이 장난감을 딴 데로 옮겼어요. 그럼 셀리가 돌아와서 자 공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할 것인가? 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한 3살쯤 돼도 왜 앤이 셀리가 공은 지금 여기 박스에 있는데 왜 공이 상자에 있다는 것을 모를까? 왜 애는 다른 믿음을 갖고 있을까? 그게 그때까지만 해도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한 4살경쯤 되면 이걸 잘 맞춘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서너 살로 이렇게 딱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게 좀 복잡하게 생각을 하면 뭐 이런 거죠. 셀리가 이제 공이 아니라 샌드위치를 자기 샌드위치를 선반에 놨어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샌드위치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애니 와서 그 선반 위에다가 다른 샌드위치를 놔뒀어요. 근데 셀리가 와서 앤이 놔둔 샌드위치를 먹었어요. 자, 그럼 이제 셀리가 잘못했느냐, 잘했느냐. 앤은, 그럼 앤은 샌드위치가 없어진 거죠. 땅에 떨어진 게 앤 샌드위치가 아니었는데, 이게 누구 잘못이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또 이게 또 달라지는 거죠. 이게 바람이 불어서 셀리가 몰라서 그런 건데, 책임을 져야 하는가. 사실 이 마음 이론이, 이제, 타인의 생각, 욕구, 감정을 추론한 능력에 대해서 이제 연령별로 연구를 많이 하긴 하지만 인공지능 연구에서 이걸 많이 쓰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의 추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추론하는 아키텍처를 따로 넣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이게 단순하게 이렇게 한 가지 방법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또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제 또 서너 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이게 어떤 경우는 이게 누구 책임이지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데이터셋 만드는 노가다를 열심히 하는데 이제 사회 도덕적 규범 데이터셋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죠. 이제 우리가 그 데이터셋을 만들면서 라벨링 이제 이게 규범적으로 맞다 틀리다까지 일단 넣는 경우를 하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남한테 누구랑 시간을 보내지 마, 누구랑 같이 지내지 말아라라고 말하는 것은 나쁘다, 좋지 않다 그런 거예요. 친구한테 내가 너 얘랑 놀지 마 이렇게 말하면은 옳지 않죠. 옳지 않습니다. 왜 남이 누구랑 놀고 말고 그걸 왜 참견을 하냐. 옳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온 게 그거예요. 근데 남자친구나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옛 연인이랑 어울리는 것은 그럼 불편하겠죠? 불편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거는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건 또 이제 아 오케이 그런 건 이제 우리가 그렇게 기대를 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건 또 나쁘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같은 문장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상황에 따라서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도덕적 규범을 딱 붙여서 라벨링을 해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여러 가지 단계에서 이런 데이터셋을 우리가 라벨링할 때도 여러 가지 단계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저희도 이제 심리학, 저희도 이제 저희 랩에서도 이런 데이터셋 구축 그런 과제도 하나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코비드-19 동안에 이제 저희가 감정일기 그런 데이터 이제 모아서 뭐 라벨링 하는 그런 작업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저희가 이제 외로움, 정신적 스트레스, 뭐 공감 수준, 뭐 성격 이런 쪽으로 다 나누어서 라벨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저희가 결과 나온 거 이제 하고 아직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뭐 군집 결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이런 건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인공지능 제가 이제 길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도 이제 중요하지만 어떤 기술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게 우리가 도움이 되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삶의 질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인공지능 우리가 개발하는 게 사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나와 있는 이 뭐 SK텔레콤의 돌봄 이게 누구라는 것 같아요. 누구? 그래서 뭐 어르신 안전, 정서 지킨다 뭐 이런 서비스도 나와서 뭐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보면 이 테크놀로지 사용이 삶의 질에 중요한데 이제 또 이제 고령화 시대죠. 고령화 시대에 또 이게 테크놀로지와 고령화가 또 관계가 많습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할 때 나이가 들면 테크놀로지를 좀 더 좀 꺼려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오해고요. 그건 오해고요. 특히 소셜 미디어 같은 걸 사용을 볼 때 우리가 SNS 많이 사용하면 외로움이 증가한다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런 연구가 분명히 있는데 또 보면 이게 나이별로 분석해 보면 나이가 들수록 소셜 미디어 사용이 삶의 질을 높인다 이런 연구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이제 소셜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소셜미디어를 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는 또 소셜미디어 사용이 오프라인의 사회적 관계를 더 활성화시킨다. 그런 연구도 있고 이런 경향은 특히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더 강하다. 이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또 의료 기반은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사실 지금 쓰는 건 데이터 기반으로 쓰는 거는 좀 사용이 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여러 연구는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그 의료는 사실 굉장히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또 책임 소재가 있고 그래서 바로 적용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뭐 판독 영상 판독 AI가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거나 응급실에서 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스크리닝 같은 걸할때 도와준 역할을 한다거나 그렇게는 사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이제 로봇이 자율성이 점점 많아지면서 우리가 또 문제점도 많아지죠. 이게 독립적인 목표 성취만을 위해서 만들어질 경우에 문제점이 뭐 자율주행차만 해도 사실 자율주행차가 테러가 많은 그런 지역에서는 이게 테러가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냥 혼자 가서 이게 네 폭탄이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또 그리고 병원에서 인공지능이 내린 진단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쉽게 내릴 수 없는 것이고요. 전투형 로봇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인공지능도 당연히 오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오류가 있죠. 당연히 오류가 있는데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인한 증시 폭락 이것도 널리 알려져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의료 사고 중에 상당수가 컴퓨터 오류에 의한 것이다. 뭐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있고 좀 공감하는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는데 또 보면 이제 스마트 시티 가 있습니다. 스마트 시티 이제 덴마크 코펜하겐 사진인데요. 덴마크 이제 코펜하겐도 스마트 시티에 이제 항상 1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탑에 낍니다. 항상 탑10에 늘 들어가요. 그런데 지금 딱 보면 이게 뭐가 스마트라는 걸까? 자전거 타고 다니고 우리가 스마트 막 이렇게 생각하면 자율주행차 완전히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모든 게다 자동화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걸 상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사이파이 영화 이런 데 나오는 삭막한 그런데 여기서 인간 중심 거기에 사는 사람들 중심의 기술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보면 오른쪽에 위에 보면 이게 뭐그 재활용 이제 쓰레기통이나 재활용 이제 그런 박스 그런 통에 센서가 있어서 이게 가득 차면 알려주고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뭐 대단한 하이텍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주 하이텍, 그런 걸 자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용될 수 있게, 활용될 수 있게,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렇게 기술을 사용하는 게 그런 게 의미가 있죠. 살고 싶은 스마트 도시, 스마트 도시들 보면 이게 스마트 도시장 나오는 게
정말 음악의 도시 비엔나, 뭐 여긴 뉴욕인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연결된 도시, 나누는 도시, 뭐 그 이렇게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스마트 도시에 낍니다. 우리가 스마트 도시라고 할 때 기술로만 이루어진 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 지속가능 환경을 디자인하고 도시의 미래가 사람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인간적인 소통을 그런 걸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말하는 거고요. 뭐 도시 속 농업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래서 기술은 인간의 꿈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사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랩에도 이 나우 로봇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목표가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나우를 끼고 저희가 밴드를 만들어서 저희가 활동을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질문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도 있고 그다음에 구글 아니 저희 줌에서도 채팅룸에 질문을 넣어 주실 수 있는데요. 먼저 지금 들어온 질문 보면요. 아, 교수님께서 아까 언캐니 발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질문 제가 읽어 드릴게요. 심리학적으로 언캐니 발리가 외향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챗봇의 반응이나 감정이 사람의 것과 점점 비슷해지고 그 수준이 기계와 인간 사이에 어딘가에 놓인다면 마찬가지로 어떤 불쾌감을 느끼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네. 언캐니 밸리가 사실 여러 차원에서 나온다고 연구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목소리도 그렇고요. 목소리도 너무 사람스러울 때 우리가 어느 순간 약간 섬뜩한 그런 경우가 있고요. 목소리도 그렇고 또 정말 너무 이해를 잘하는 것처럼 내면하게 이렇게 공감이 오늘 주제니까 막 이해하는 것처럼 그래 나도 슬프고 나도 그런 경험을 했고 이렇게 말하면 정말 기분이 나빠지기 쉽죠. 사실 기계는 기계가 기계라는 점을 아주 확실하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럼 간단하게 답변을 정리를 하면은 이게 외향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행동이나 반응들을 통해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주신 거로 이해가 되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편안하게 유튜브 창에 타이핑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혹시 예, 줌 채팅방에는 없는 것 같고 그럼 질문을 기다리는 동안 제가 하나 여쭤볼까 싶어요. 교수님께서 아까 시간이 없어서 그 말씀을 자세하게 못 해주신 것 같은데 지금 교수님 랩에서 하신 연구에서 이 COVID-19 이 동안에 그 감정 얘기에 있어서 데이터셋 구축하신 부분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거 조금만 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고 그게 어떻게 이 AI 애플리케이션 이런 데 활용이 될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게 이제 정서 모델링을 너무 단순화해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잖아요. 여섯 개로 나눠서 막 쓰고 그런데 사실 그게 실제로 한국 사람들의 정서나 이런 데 그다지 반영을 못하죠. 우리가 억울하고 분하고 한에 맺힌 그렇게 반영을 못하는데요. 저희가 만든 저희가 이번에 한 과제에서는 이제 개인이 이제 정서적 느낀 점을 COVID-19 동안에 느낀 걸 이제 써달라고 한 거거든요. 감정 일기처럼 느낀 걸 써달라고 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굉장히 너무너무 많이 쓰시는 거예요. 이게 숙제로 기본적인 우리가 원래 숙제랑 조금만 하잖아요. 아주 근데 이걸 정말 너무 힘들고 외롭고 이게 정말 언제 끝날지 게다가 이제 학생들의 경우는 이 줌으로 하는 수업도 이게 너무 다 이게 갑갑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시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이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3만 개인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런 한 사람이 세 번에 걸쳐서 쓰는 걸로 저희가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라벨링 작업은 저희가 훈련을 해서 라벨링 작업 이제 그게 공감에 맞춰서 이제 공감적인 것이냐 아니면 뭐 저 성격 어떤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냐 개인의 성격 그다음에 또 스트레스 레벨이나 그리고 이제 또 사실은 저희가 정서, 기본 정서 같은 것을 또 이제 어디에 들어가는 건지 저희가 제가 몇 개로 나눠서 제가 라벨링 했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라벨링을 해서 이제 그걸 저희가 이제 사용하려는 것은 이제 또 이런 정보를 가지고 챗봇을 만든다거나 어떤 걸 만들 때 우리가 항상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정서 데이터. 그런 쪽에 저희가 이제
개인정보를 열심히 빼고, 이제 그것도 다 수작업인데, 말 빼고 이제 정서 데이터 같은데, 이제 우리가 그런데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지금 질문이 또 들어왔는데요. 이 공감하는 AI 개발이 많이 진행되면 인간보다 더 인간을 잘 공감하고 그러다가 인간을 지배하는 AI를 개발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이게 우리가 사실 지배한다는, 제가 이제 아까 의인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배한다는 개념이 약간 굉장히 사람스러운, 약간 생명체 같은 개념이죠. 이거 지배하려고 하는 게. 그런데 AI가 굳이 지배하려고 할 이유가 일단 없고요. 사실 이게 굉장히 사람, 그것도 정말 의인화에서 나오는 저희가 이런 것거든요. 그렇게 이제 뭐, 그런데 또 이건 제가 이제 단언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공감하는 AI라는 게, 공감이, 제가 아까 뭐 남편들이 공감한다고 말하는 분이 굉장히 적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면 우리가 다 공감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직업이 교수지만 학생들과 교수, 그다음에 우리가 부모 자식도 그렇고, 또 회사에서는 굉장히 공감을 잘하시는 분도 집에서는 이해가 안 가, 난 전혀 이해가 안갈 수도 있고, 이 사람들하고는 내가 공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도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고, 우리가 공감을 정서적인 면에서만 생각하면 더 단순할지 모르지만, 문맥을 이해하고 인지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계속 배워야 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감을 잘한다 라는 표현은 사실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공감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에 보통 나는 눈물을 잘 흘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굉장히 일부적인 면이고요. 그래서 공감을 잘한다는 것도 다 배워야 되고, 이런 챗봇이나 이런 그 인공지능이 우리가 설계할 때는 아무래도 목표가 있는, 예를 들어서 상담일 경우에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뭐 구글 뭐 듀플렉스 같이 이렇게 우선 과제를 해야 할 경우에는 그 과제에 맞춰서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다 하는 그런 챗봇이나 뭐 인공지능은 사실은 저는 별로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은 모든 걸 잘하는 사람도 없고, 모든 걸 잘한다는 개념 자체가 우리가 너그 기대가 사실은 딱 맞다고는 할수 없. 거든요. 우리가 모든 걸 잘할 수 없다는 게, 제가 동시에 교수 역할과 학생 역할을 제가 동시에 이해할 수 없는 게, 남편과 부인이 있는데 동시에 그러니까 서로 공감하기 힘든 게, 다른 입장, 남의 입장을 취한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게, 우리가 동시에 전혀 반대되는 입장을 내가 다 취할 수 있다라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감이라는 게 모든 걸다 이해한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문맥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맥락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는,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게 조금 더그 과제 중심적인 공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에 이루다 사태를 보면 이 개인정보 보호 기술 발전도 AI 발전과 같은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될것 같은데, 앞으로 이 데이터 확보 방안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아, 네. 개인정보, 이제 전 사실 기술적인 면은 사실 제가 정확히 저도 모르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보호, 네. 개인정보 보호가 너무나 중요하죠. 당연히 너무 중요하고, 제가 개인정보 보호는 정말 제그 전공 영역 밖이라 기술적인 건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러니까 개인정보 보호 이런 기술적인 면이 아니라, 저희가 약간 관계 설립에 의해서, 관계 설립에 의해서 나의 정보를
나의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과 전체적인 나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것과 이 전체 데이터에 끌어모은 것과 분리가 확실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섞여 있을 경우에는 그 내 정보가 나갈 수도 있는 건데 내 정보가 따로 분리가 돼 있어서 제가 아까 일화 기억을 예로 들었는데 저와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런저런 이야기인데 그거는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게 그게 구별이 되면 그래도 저희가 너무 걱정하는 그런 쪽으로 좀 조금 이제 제가 이해하는 점에 공감하는 챗봇을 만들기 위한 구조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루다 사태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인들 간의 대화 내지는 이런 부분들이 본인의 동의 없이 심지어는 자각하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전체 데이터셋으로 말하자면 흡수가 되고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그 챗봇의 대화에 활용이 되고 지금 이런 점이 문제가 됐다는 점에서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점이 바로 그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자, 질문이 하나가 더 있네요.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은데 지금 보면 공감하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고 설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핵심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마무리 질문으로 아주 좋은 내용이네요. 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공감이 여러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서적인 면, 우리가 또는 이제 움직임과 관련된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움직임, 정서적인 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각적인 면, 그 다음에 인지적인 해석과 그 다음에 친사회적 도와주는 행동까지, 도덕적인 면까지 이렇게 여러 단계를 다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선생님, 죄송한데, 하나 질문 더 여쭤봐도 될까요? 아, 지금. 네. 예, 지금 좋은 강연 감사드립니다. 인사하시고, 저는 미학 전공인데요. 인공지능이 허구적 인물에 대한,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는 허구적 인물에 대한 엠퍼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상당히 저는 철학적인 질문처럼 들리네요. 예. 아, 네. 그 이제 엠파티 이제 근데 공감이란 단어가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느낀다. 라고 우리가 좁혀서 생각하면 사실 인공지능이 우리와 같은 정서를 느끼지 못하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좁혀서 생각하면은 이제 좀 얘기가 다르지만, 허구적인 인물이든 실제 인물이든 사실은 우리가 이걸 다 단계를 섞어서 다 합쳐 생각을 한다면 마찬가지이겠죠. 사실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미학과 전공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분은 이제 실제로 만난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으로 교류가 있다고 칠때 그분이 실제 허구의 인물일 수도 있는 거죠, 사실. 그렇지만 저는 또 이제 대화를 하면서 아, 이렇게 이분은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하고선 제가 또 통하는 게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이라는 것도 내뇌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나의 경험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허구적인 인물이라는 것과 실제 인물이라는 것, 사실 내뇌 속에서 경험에서는 사실, 어느 순간에서는 이게 그게 구별을 딱 우리가 해서 아, 이건 아니구나라는 대목이 나올 수 있지만 공감을 느끼는 대목에서는 공감을 우리가 경험하는 대목에서는 우리가 그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어쩌면 A라는 인공지능이 B라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엠퍼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긴 시간 동안 교수님 좋은 강연, 그다음에 질의응답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끝까지 같이 해주신 시청하시는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예, 이걸로 오늘 콜로퀴움 세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